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2년째 진행 중입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전염을 막기 위함이었죠.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는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2021년 3월 사이언스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과학대학과 텍사스 주립대학 등의 과학자들이 함께 조사 연구한 내용입니다. 사회성 동물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또는 기생충에 감염된 동료가 생기면 그룹 내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취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단독 생활을 하는 표범이나 사막거북, 북극곰, 무스 같은 동물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걸 혼자 하다가 짝짓기 하거나 새끼 기를 때만 잠시 모여 지내고요. 원래는 혼자 살기 때문에 아파도 혼자 아파야 하고 전염병이 무리에 퍼질 위험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사회성 동물은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부모의 돌봄 행동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어린 동생을 보살피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이라 함은요, 이해심 대신에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당연한 관습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버지니아 과학대학이 대표 연구했던 조사는 일개미, 흡혈박쥐, 맨드릴 원숭이, 그리고 열대어인 구피무리 등에 대한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였습니다. 이들 무리에서 아픈 개체가 나타나면 다른 동료에게 옮길 질병의 위험 때문에 직관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사회성 동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은 본능적으로 무리 전체가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행동이었습니다.